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내용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고 주셔도 되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최대한 많은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종목부터 그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칠성, 다음 삼양사, 코웨이, GKL,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한솔 로지스틱스, 이마트, 현대건설기계, SKC,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이슈가 있던데 이건 주가에 영향이 없나요? 이런 질문 좋으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롯데칠성이고요. 롯데칠성이요. 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칠성사이다, 뭐 이제 레스비, 그리고 주류 쪽에서는 이제 처음처럼과 이제 뭐 클라우드 맥주가 네.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류 부문은 조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유흥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면서 조금 매출액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이 이제 좀 더디지만은 현재 작년보다 이제 무더운 날씨 영향으로 오히려 음료 부분은 또 매출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신제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펩시 제로 슈거 라임이라는 이제 신제품이 현재 경쟁사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굉장히 좀 크게 확보를 하면서 이 음료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한 8.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류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조금 실시가 되면서 이제 4명에서 8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이제 1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내달부터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죽어있던 주류 시장이 어떤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실적 회복이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던 시점이 2월달을 봤을 때 그때 역시도 갑작스럽게 주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한번 재차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맥주 OEM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약사가 올 2분기에 2개 정도였는데 3분기에는 5개 사로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네. 지금 시장 상승률 대비 덜 올랐던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롯데칠성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롯데칠성 주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요? 네,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컨테이너 운송, 트럭 운송, 뭐 포워딩 같은 이제 운송 관련된 부분들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 그룹에서 이런 배송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에 대한 기사들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수요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움직임들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FI 지수라든지 이런 해상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에 대한 지수들을 살펴보더라도 정말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물류 대란에 대한 해소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해소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50% 정도 좀 전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50% 정도 이제 매출이 좀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배, 순이익도 5배 이상 좀 상승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3분기까지도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기대가 될 것이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뭐 PER이라든지 굉장히 좀 저평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한창원 본부장님이 시간에 딱 맞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삼양사고요. 삼양사. 네, 뭐 식품 쪽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식품 쪽에서 좀 실적이 좋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판가라든지 이제 원가 변동에 따른 어떤 이익 스프레드 증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곡물 가격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가 인상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후로 추후에 이제 곡물가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시 다시 한번 이제 기업에서는 더 큰 이익을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품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핵심 소재인 이 이온 교환 수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 교환 수지는 이제 액체 속 이온과 또 미세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제조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이제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외 완성차에 대한 어떤 공급 계획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봉상 보면은 굉장히 좀 고점처럼 보이는 듯 하는데 주봉이나 월봉상 이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번 3월 달부터 봤을 때 고점 대비 거의 한 100% 가량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상단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이제 실적 개선이 크게 좀 이루어질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사까지 이슬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이마트인데요. 네. 이마트 유튜브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세인조님이 이마트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 이제 마트 중에서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좀 관련된 부분에 좀 배제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작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좀 주가의 조정을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통합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네이버와 협업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 것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베이를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 쪽에 대한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타벅스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획득을 하면서 이제 연결적으로 실적이 좀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분기가 지난 그 이후부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좀 뭐 물류라든지 유통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말 수요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가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포들을 리뉴얼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로컬 관련된 매장들로 좀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월마트가 비슷한 흐름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뭐 매출 같은 부분도 20% 이상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좀 보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18만 원 라인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 매물대 상단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부분으로 왔을 때는 이제 저점 대비 좀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9% 상승하면서 출발,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도 0.02%,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 조금 더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천선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999.6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코웨이고요. 코웨이요. 네, 코웨이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이제 정수기죠. 그래서 네. 여러 이제 국내 생활가전 렌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 국내 가전 사업이 굉장히 좀 견조한 외형 성장과 이제 수익성을 좀 잘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렌탈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계정수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가량 이제 증가를 하면서 매출은 이제 같은 기간 약 10%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이제 사실 국내 생활가전 렌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그런 이제 런칭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현재는 이제 원래는 배당주였다면은 지금 성장주로서 굉장히 좀 전환을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이제 12개월의 예상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반영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1배, 11.2배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회복세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약 77%가량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매수가가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3,900원에서 80,000원까지 75,000원까지 적절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중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발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31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고,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약간 좀 아외하는 수치이긴 한데, 뭐 전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시장의 예상은 한 370억 원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315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한 2% 정도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컬의 실적 나온 것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요? 네, 한동안 좀 오랫동안 쉬어간 종목인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 건설기계 중장비 판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형다그룹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비중이 좀 축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좀 주가의 네. 하방이 좀 크게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중장기 기계들을 좀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됐었고, 이에 따른 중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의 신제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은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또 판매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1년 이 중장비 건설 기계들의 가장 호황기 때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중장비 업계들이 중국에 대한 비중들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이런 뭐 이제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흥국 쪽으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을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선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는 있지만 이게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
것이고 국내나 유럽 시장들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점 매수가 한번 유효해볼 만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 건설 기계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두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뭐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은 이제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수희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GKL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이제 카지노 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원랜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입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행 산업이 먼저 조금 자유로워져야지 관광객 수요도 그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항공 쪽 그리고 여행사 쪽보다는 이 GKL 같은 경우에 조금 후발주자로서 조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근데 사실 항공 쪽은 이미 그 전부터 조금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GKL 같은 경우에 사실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내년 4분기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KL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네, SKC입니다. SKC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사의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리포트 내용으로 보면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동박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에 소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형 성장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증설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신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런 기대감에 대한 소멸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좀 훼손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이런 외형 성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까지 하창원 본부장님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고요. 네, 이 종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배당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여전히 뭐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좀 유효한 종목을 찾아야지 이제 고배당을 좀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금융지주는 올해 은행 내에서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기준금리 인상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대출 성장률이 2.5%를 상회를 하면서 이제 순이익에 대한 이익이 급증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한 800원 정도 수준으로 총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6.8% 정도 예상이 되는데 기말 배당금도 그중에 5.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리 금융지주까지 이슬희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10번째 오리온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자, 유튜브에서 오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정미자님, 김상민님이 22만 원 초중반대에 오리온을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목표가 1차적으로 15만 원 정도 잡으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초코파이가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달 연달아 좀 실적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적인 흐름들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3분기, 4분기 대한 실적적인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조금은 주춤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스프레드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그리고 채널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리온의 목표 가격도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자,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일단 위드 코로나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네, 롯데칠성을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을 꼽아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쇼핑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 대란 관련주인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쪽에 이슈가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와 롯데칠성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